개인 실무 참고서 5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해요. 우선 자배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운행의 정의. 요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어찌겠냐 싶어요. 아, 외워요, 싫어요. 이러지 마시고, 요거만큼은 좀 외워달라.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제가 가끔 강의하는 도중에 요거 정도는 외워주세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상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용어는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법률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큰 차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차라리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뭐죠? 사람을 싣고 가든지 물건을 싣고 가든지 그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엇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용법과 사용 관리라는 개념. 사용 관리라는 개념. 요것만 좀 알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운행이라 한다. 쉽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용어 자체에서 보면은 어디에서라고 장소적 제한이 없어요. 그잖아요. 운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약간 운행하고 개념이 달라요. 물론, 운전의 경우도, 도로 위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는 다 운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다. 운전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운행이란 말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어디서, 물속에서 일어났든, 하늘에서 일어났든, 뭐예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쓰기만 하면 된다. 사용 관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여기까지가 한 단어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운행자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운행자라는 말을. 그러면 운행자라는 말 자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까지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운행자의 정의.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여기까지는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뒤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쓰였긴 합니다만은 뭐라고 했어요?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 아까 말했죠. 아까 설명드립니다. 남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조에서 외울 것은 운행자는 책임을 진다. 뭐이 정도만 외워도 거의 완벽하다라는 이야기. 운행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행.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운행하고 운전하고는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배법을 배우고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를 하면은 이 운행과 운전의 정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은 운전이고 무엇은 운행이냐. 근데 아무 실익이 없어. 왜냐면 자배법에서 운행을 물어주고 민법에서 운전을 물어주기 때문에 둘다 물어주는 겁니다. 둘다 물어주는 건데 굳이 구별할 실익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봐요. 다만 운행과 운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라라는 이야기는 운행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운행으로 보느냐 그것까지를 이해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홍길동이하고 전우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홍길동 선생님께서 전우치한테 차를 빌려줬더니 전우치가 그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자, 이때 전우치가 차를 몰고 간 것이 운행이냐 운전이냐라는 거죠. 운행이냐 운전. 가장 쉬운 것이 운전은 분명하죠. 왜? 전우치는 그 차를 몰고 갔으니까. 전우치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이란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전우치가 한 행위가 운행에도 해당될 것이냐라는 이야기.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어 정의 보세요. 사람 또는 물건 운송업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했는데 전우치는 지금 현재 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전우치의 입장은 운행자 플러스 운전자 뒤에 있는 거예요. 운행자 플러스 게, 아, 운행자 운전자면 헷갈리겠네. 운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운행자, 운전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운행하면서 운전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때 홍길동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느냐?